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요. 사상이학 이전의 한의학이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고,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이제 유학의 이론을 흡수해서 정립이 되었다. 그리고 도가사상은 무위자연, 즉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위한 이론이라면, 유가사상은 수기치인, 즉 나를 갈고 닦아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의 가정 내에서 자라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고요. 사람과의 만남, 관계 형성의 연속이죠. 네. 이제마가 보기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이렇게 인간이 세상 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대처를 하거나 잘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봤습니다. 네. 사상의학의 출발 지점이 되는 단서들은 주역, 중용과 같은 유학의 이론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네.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저마다의 개별적인 대처 양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네. 이론을 확립해 나갔을 것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점은,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가 병이 만들어진다고 봐서 이제마가 이제 유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상의학 이론을 정립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딴 섬에서 혼자 크거나 아니면 늑대소년처럼 숲속에서 늑대들이랑 자랐다. 뭐 이런 경우도 가능성은 낮지만 가정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와우. 일단 지금은 사상의학 이론을 아직 아무것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뒤로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따 때가 되면 다시 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찍 질문을 네. 드렸군요.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요. 이 주역이나 중용 등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대처 양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유학 이론 안에 그 체질 이론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라고 와우. 생각합니다. 일단 뭐가 먼저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죠. 네. 인간의 개별적인 특징을 먼저 관찰하고 유학에서 단서를 찾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유학의 체질 이론이 있었다기보다는 태양, 대응, 소음, 소양이라는 단어 표현이 주역에 등장합니다. 네. 태극이라는 어떤 근원적인 상태에서 음양으로 나뉘고 다시 또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분화되어 사상을 형성하고 다시 또 둘씩 나뉘어 팔괘가 되는데요. 네. 이제마는 태극에서 사상으로까지 분화된 것에 주목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마가 주역에서 단어를 차용해 오기는 네. 했지만 주역에서의 사상과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태극에서 음양으로 또 사상으로까지 분화가 되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제는 사상 이야기니까 네. 주역의 사상 말고 이제마의 사상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2016년에 썼던 책, 사상의학으로 진단한 태양 대한민국, 네. 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이론입니다. 아, 그럼. 해석이론. 네. 네. 간단히 현대 사상의학 해석론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이론은 저작권이 있는 이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해서, 공간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가 팽창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주가 되었죠. 네. 이 현재의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태양과 태음, 소음과 소양에 대입하면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 소양, 소음, 태음의 사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4차원에 대입했을 때 네. 설명에 오류가 없습니다. 네. 책에 삽입했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고요. 네. 네. 아인슈타인의 우주관과 사상이 좌우에 설명되어 있고, 가운데 인지적 세계에는 뉴턴의 우주관과 음양오행이 연결되어 있네요. 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뉴턴의 물리학이 과학을 지배했었죠. 네. 중력에 의해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고 네.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던 자연의 현상들은 이제는 수학 공식으로 해석이 되죠. 네. 또 이해가 가능한 과학 상식의 영역으로 다 들어옵니다. 네. 사상의학 이전의 한의학과 또 대비되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상의학이니까요. 그림 자료를 보면 그 태극에서 양의의 심신이라는 한자가 연결되어 있고, 태양, 소양, 소음, 태음으로 넷으로 나뉘었는데, 태양과 태음이 대극이라고 연결되어 있고, 소양과 소음이 마찬가지로 묶여 있네요. 네, 아인슈타인의 우주관,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공간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가 절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주의 이네 가지 차원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싶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전 뉴턴의 우주까지만 해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물질 따로였죠. 네. 그리고 시간은 사실 일관되게 흘러가는 존재로서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빅뱅의 순간부터 4차원이 팽창하면서 현재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네. 변하지 않는 빛이라는 존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공간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가 대칭적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그럼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인터스텔라에 보시면 네. 저도 이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주인 대원들이 낯선 행성에 도착해서 지구와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죠. 네. 거대한 파도가 굉장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고 아마 이때 대원 몇 명이 휩쓸려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고 이게 가능한가 싶었죠. 네. 영화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거나 공간이 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네.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면 네. 이렇게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물리 차원의 관계가 사상에서 태양과 태음, 네. 소양과 소음의 대극 관계에 직관적으로 대응이 됩니다.